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코엑스를 향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방송을 할 건데 이건 아마 지금 라이브가 아니라서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릴게요. 근데 대신에 지금 빨리 그리는 거라서 채색은 안 하고 이제 흑백으로 그릴 거예요. 나중에 또 만나게 되면 그때는 계속 그려주고 그러면 그리기 시작을 해볼게요. 친구 얼굴 나올게요. 불리는지 모르겠다. 그림까지 같이 나와. 제이마 보고 있어요? 친구 몇 살이지? 3학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어, 진짜요? 언제 해봤어? 응? 아, 어디서 해봤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8살 때? 친구 지금도 어린데? 유튜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구 유튜브 좀 홍보 좀 해봐요, 그러면. 지금 무슨 채널이지? 반짝반짝? 네,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반짝반짝? 제가 달빛으로 그리다는데 달빛하고 어울린다. 뭔가 반짝반짝거리네. 무슨 채널이에요, 그게? 아, 키즈 채널. 거의 체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어, 친구 그럼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MBC 같은 거? MC 같은 거? 네, 순서 하시면은 볼 수 있고, 대신에 제 본인 모습이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네, 상관없어요. 그리는 거는 다 빨리 그려드려야 되니까 흑백으로 그려야 될 거예요. 네, 대신에. 네. 그 나중에 여기 채널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놀러 오세요. 친구 뭔 말이라도 해봐요. MC잖아. MC잖아. 굳었어 왜 지금은.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콜라보예요. 친구도 유튜브 하고 나도 유튜브 하니까. 네, 나중에 재밌는 걸로 콜라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건강한 아이야.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름 써줄까? 편하게 제 이마 보고 계세요. 네. 저는 특징을, 사람 특징을 잘 안 봐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그 크리에이티브 포스나 SBA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저도 듣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고사양으로 맞춰서 그 네. 그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네. 또 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약 한 300팀 정도가 지금 모집이 됐고 와. 저희는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니고 네. 멤버십 개념이고요. 멤버십 개념? 멤버십 개념이라는 거는 저희가 드릴 의무도 없고 네. 꼭 드리는 지원금이 있지도 않아요. 아. 대신에 어떤 저희가 주제를 줬을 때 네. 네. 그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은 저희가 제작 지원금을 건 바이 건으로 이제 크리에이터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서울시 산하에 있는 어떤 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들다거나 네. 서울시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만들다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캠페인처럼 열어서 진행을 하고요. 뭐 캠페인이나 공모전처럼 열어서 진행을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획안 같은 것들에 대한 작성을 하게끔 해서 네. 그런 것들을 기업이나 서울시에서 선택을 해서 네. 1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신 기업
혹은 서울시 정책에 네. 이 크리에이티브 코스가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결국 개인이 하는데 같이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이제 크리에이터가 네. 잘 클 수 있도록 성장 지원도 해드리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기 전에 네.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걸 하게 되면 괜히 2019 산업국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괜히 역 전시회는 네. 오후 5시까지입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은 올리세요. 아까 말씀하시던 건 어떤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왠지 여기에 엮여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생길 거다. 아, 그런 네. 거 없습니다. 괜히 자기 채널에 악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거 강제가 전혀 없고 네. 본인이 이제 원하시면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건바이건으로. 그게 진짜 좋은 거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또 저희는 또 그런 면도 있어요. 네. 세상에 없던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희 작년 초에 약사가는 크리에이터, 약 먹는 시간이라고 네. 저희가 거의 최초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네. 발굴해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고 네. 그리고 뭐 유튜버 체질질환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잘 없는 뭐 브이로그나 먹방 이런 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정말 특수한 그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네. 저희가 지원해서 육성시켜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산업이나 문화예술 쪽에 활성화도 제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달빛을 그리다도 유튜브에 잘 없는 컨텐츠니까 저는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저한테 뭔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코스에 같이 하게 된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 지금 어떤 걸로 하고 계시죠? 라이브 방송? 이게 지금 유튜브인가요? 네, 이건 유튜브고. 아, 네. 되게 잘생기신 분이에요. 네. 저기는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 아, 인스타. 네. 인스타 라이브. 네. 안경 벗었어요? 아니, 그림이. 그림이. 여기다 사인을 해드려야 되겠죠? 해드리면 감사합니다. 그림이 되게 어려웠네요. 되게 잘생기셔가지고 그림도 예쁘게 나왔어요. 내년 6월 2일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김익수 선임입니다. 아 맞다 맞다 맞다. 기억하기 쉬운 이름. 아 그래요? 네. 이름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다들 정리하는 분위기다 진짜. 이제 거의 끝내야 되겠네요. 그죠? 나중에 저희 네. 그 파트너스데이 행사 때도 이런 거 크리에이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어울려요. 잘생겼다고 지금 글이 올라왔어요. 아시는 분인데, 유진쌤. 유진쌤은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 저하고 재능 교환도 하셨고, 네. 저는 재능 교환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제 끝내야 되겠구나. 네, 우리가 이제 마감할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마음에 드십니까? 소감을.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영하게 나왔습니다. 우와~ 네, 너무 귀엽게 나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첫 방송이라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이렇게 방송을 할 거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양한 방송을 하고 할 거니까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할게요. 안녕. 네. 대화를 하는 거